홍길동의 이복형으로 세종과 세조 때의 문신이자 성종의 후궁인 숙희 홍씨 아버지. 홍일동은 조선에서 잘 먹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홍일동은 절에 가서 떡 한 그릇에 국수 세 주발, 밥 세 그릇과 두부국 아홉 주발을 순식간에 해치워버립니다. 그걸로 부족했는지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찐닭 두 마리와 생선국 세 주발, 생선회 한 증반, 그리고 술 마흔 잔을 또 먹습니다. 이 소식은 궁으로까지 전해졌고 세조 역시 이를 알고 홍일동을 불렀는데요. 홍일동이 사실이라고 아뢰자 세조는 홍일동을 장사라 부르며 기특해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홍일동은 자신을 총애 했던 피해군주 세조가 하사한 술을 마시다 과음으로 급사하고 마는데요. 조선 최고 대식가의 죽음을 당대 한 학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홍일동이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다 폭음으로 죽었을 때 사람들은 배가 터져 죽었다고 생각했다. 홍일동이 양반이어서 많이 먹을 수 있었던 걸까요? 당시 평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풍속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림마다 커다란 밥그릇이 눈에 들어오죠? 조선 사람들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먹성에 대해 15세기 문신 이극도는 중국 사람이 하루에 먹을 분량을 한 끼에 먹어치운다고 걱정했고 18세기의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에 지금의 오키나와인 유구국 사람들이 조선의 대식을 비웃었다고 쓸 정도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죠. 1890년대 프랑스에서 유통됐던 조선 후기의 사진엽서인데요. 중인으로 보이는 이 조선 남자의 밥그릇과 국그릇 한눈에 봐도 꽤 커 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의 성인 남자가 한 끼에 먹는 쌀의 양은 7홉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단위로 쌀 1홉은 50.8g이었고 7홉, 즉 쌀 350여 그램을 밥으로 지으면 밥의 양은 850g이 넘게 됩니다. 요즘 흔히 먹는 즉석밥 4개가 넘는 분량인데요. 여자도 5홉, 그러니까 즉석밥 3개 정도를 한 끼에 먹었다고 하니 결코 적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1800년대 이후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은 그 기이함을 다음과 같이 전했는데요. 프랑스 선교사 W. 안토니오 주교. 60대 중반의 어느 노인은 식욕이 없다 하면서도 다섯 사발을 비웠다. 조선 사람들은 열 사발을 먹는 사람을 장사라고 부른다. 오스트리아 출신 헤세바르텍. 조선인들은 때를 가리지 않고 식사를 하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밥이 붉은 고추 한 줌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졌다. 영국의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 조선인들은 한 끼에 3-4인분의 양을 먹어치우며 서너 명이 앉아있으면 그 자리에서 20개 이상의 복숭아와 참외가 없어지는 것이 다반사이다. 1884년 조선에 온 미국의 조지 코프 중위는 대접받은 아침밥상을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는데요. 아침상이 들어왔다. 가슴 높이까지 올라온 수많은 음식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저녁이 되자 나를 위한 연회가 열렸다. 10명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음식이 쌓여 있었다. 조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먹고 또 먹게 된 걸까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기 때문이란 설과 강도 높은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설, 저장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모조리 빨리 먹어버렸다는 설 등이 있는데요. 탐관오리들에게 수탈을 당할 바에야 그 전에 먹어치우려다 보니 폭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지식이었습니다.